과거 논쟁도 이재명대 반기. 앞서서 여론조사 봤죠.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9.7대 20.6%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남녀의 지지율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강이라 불러다오. 여권에서는 기본소득의 바지 논란이 이 지사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고, 민주당은 감정적 답변 태도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비이재명계 중 될 사람을 밀어주는 친문계 표심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이낙연처럼 안정적 후보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랜 기간 대중에 노출됐던 인물로 식상하다는 단점 탓에 한계가 있다. 앞에 대한 전망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어찌됐든 양강구도 비슷하게 여권 주자의 지형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전 과거를 검증할 것인가 말까의 문제를 두고서도 두 사람의 의견이 다릅니다. 결혼 전 아무 관계 없는 시절 얘기는 후보에게 책임 물을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지사. 이낙연 후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국민 다수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은 들춰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네. 양쪽 캠프랑도 다 잘 알고 친하고, 혹시 뭐 양쪽 캠프에서 다 러브콜이 있었을 텐데 마음을 정하거나 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정세균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가 딱 끝나고 나니까 여러 캠프에서 이제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빨리 와라 이렇게. 정치권에서 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우리 폐담병인데 괜히 폐담병이 가면은 당신들 재수 있겠냐. 예. 이낙연 캠프로부터도 제안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당분간은 뭐 좀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민주당의 컷오프 이후에 제가 양쪽 캠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이렇게 업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고, 이재명 지사 쪽도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았다. 충분히 이제 방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여유가 좀 느껴지는데, 최근에 이제 이 논란을 보면은 이제 양강이었던 이재명, 윤석열 이 두 분 사이에 사실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또 좀 묵직한 그런 내공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좀 이제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이 좀 흥행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은 기존의 1, 2, 3등 후보들 사이에 이게 좀 지각 변동이 있어야 사실은 재미가 있어지는 것인데, 그 외에 뭐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서도 사실은 관심을 끌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민주당 경선 흥행의 가능성도 좀 열리고, 순위의 변화들이 컷오프를 지나면서 좀 그런 기미들이 보이지 않을,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어질 것 같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이게 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절반의 민심, 여론조사 결과를 얻게 된다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과반의 여론을 이재명 지사가 얻지 못한다면 1, 2등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리고 1, 2등만 놓고 실시한 결선 투표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룰이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이거는 결선 투표의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둬야 될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이낙연, 이재명 결선으로 간다면, 야, 이거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치열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 예.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거의 뭐 일강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재명이 거의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제 주위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이 뭐 당연히 되지 않겠어.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국민 면접, 민주당에선 압박 면접, 여기에서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했잖아요.
1위를 하면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르게 감지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자 몸살이기. 그러니까 경선을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중도 외연을 확장을 해서 본선에서 이기겠다.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1, 2위가 차이가, 이낙연 대표 차이가 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하고. 그런데 사실 그 어떤 TV 토론 과정에서 약간 변수가 생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사이다 바람. 그런데 이제 어떤 언론 보면 이제 김빠진 사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 다음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한대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지금 뭐, 아,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기냐, 아니면 이재명의 일기냐. 그러면 이재명이 되고 나면 이재명의 일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전 정부를 부정하고, 결국 어때서 뭐 수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재명 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 상황은 전략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현재 이게 뭐 어떤 지지도가 뒤바뀌었다거나 현격하게 어떤 뒤집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지사 입장에서 또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이제 아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과거의 그런 어떤 네거티브 행재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렇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히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경선에서는 사실은 그런 말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경선 일정이 연기되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 큰 변수일 텐데 들어보시죠. 주최 측이나 심판이 정하면 뭐 그에 충실하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역 행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 무시하고 후보 입장만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지금과 같은 2인 이상의 집합 금지가 된 상황에서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2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이 행사를 강행하는 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가 일단 걱정이에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